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지난 6.13 선거 때 모든 야당들이 거의 참패 수준의 선거였고 또 많은 충격에 휩싸였는데 그러나 항상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새해 좌우의 양 날개가 균형을 맞춰야 비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라도 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야당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좋은 야당을 건설하는데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마침 저희가 오늘 아침에 노희찬 정의당 대표님이 그 충격적인 비보를 접했습니다. 그래서 우선 철저하게 조사를 받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고 상가 노의를 표하고 또 우리 같은 교섭단체를 하고 있는 우리 정의당 의원님들과 당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저는 이번 이제 하반기 국회의 그 화두는 협치라고 생각합니다. 윤희상 국회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우리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. 그래서 협치로 꼬였던 정부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합니다. 예,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도 아침에 토론회에 앉아있다가 노회찬 대표의 그 비보를 접했습니다.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제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우리 대표님은 저보다 훨씬 더 큰 인연을 가지고 계신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앞서 기자가 묻길래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정치가 이렇게 비겁적일까 이런 정치가 좀 이어질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만 하여튼 가슴이 굉장히 아픈데 어쨌든 대표님 자주 뵙고 앞서 협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협치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정치에 있어서의 아주 극단적인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잘못된 구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찾아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사무총장님 좀 늦게 오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봤습니다.